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친구를 한번 모셔볼 겁니다. 저하고 공부를 한 3개월 정도 공부한 친구인데요. 어떠한 특별한 친구냐면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까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Mother, Father, Church 1, 2, 3, 4 이걸 읽지를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3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마더, 파더 이런 단어 1, 2, 3 이걸 모르는 단어가 다른 학원에 가면 과연 이런 친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친구들이 다른 학원에 가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뭘 배울까요? 뭘 배워요? 100% 나와있죠. 뭘 배워요? 문법.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문법 배우면 아이들 영어 못한다고요. 제발. 문법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안 하면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따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왜 문법을 합니까? 고등학생들은 뭡니까? 영어 문법 한 문제 나와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공부하는 게 좋은데 특히 기초가 없이 이제 영어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문법 절대 시키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와의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친구는요 가명을 쓰자. 채아라는 가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냐? 그럼 본명을 쓸까? 별로 상관이 없냐? 이 채아라는 친구를 모셔왔습니다. 채아야 몇 학년이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채아를 모셔왔냐면 이 친구가 채아야 네 영어 학원 몇 년 다녔어? 지금까지? 초등학교 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영어 학원?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를 모셔왔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채아야, 혹시 내가 네 1인칭이 뭔지 아니? 몰라? 1인칭. 그건 3인칭이야. 2인칭은 알아? 물론 나 네한테 가르쳐본 적이 없어. 모르겠어? 그럼 3인칭. 아까 그 말한 게 3인칭이야. 근데 우리 채아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데 1인칭, 2인칭, 3인칭을 몰라요. 채아가 학원에 언제 왔지, 채아야? 지금이 4월 말일이야. 언제 왔지? 아마 1월달, 2월달인가 왔을 거야, 네가. 이게 2월달, 3월달, 4월달. 저랑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채아는 지금까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고 지금 채아가 공부하는 책이 이겁니다. 뭐 뜯어먹는 용단어 이건데 뭐가 나왔냐면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뭐 마더, 파더 이런 식으로. 그럼 물어볼게. 채아 네 처치 알아? 처치가 무슨 뜻이야? 처치. 처치. 처치 그래 맞아. 우리 많이 했잖아. 교회. 교회죠. 그 다음에 마더 무슨 뜻이야? 파더는? 근데 채아가 처음에 왔을 때 마더, 파더, 처치를 몰랐어요. 네 알았냐 몰랐냐? 아니 엄마 아빠는 해줬어. 아 엄마 아빠는 안, 아니 엄마 아빠를 네 쓸 수 있었어? 아 읽을 수 있었어? 마더, 파더를? 엄마 아빠는 들어봤는데 마더라는 단어, 파더라는 단어를 읽지를 못했어요. 처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채아가 학원을 안 다녔지만 학교에서도 엄청 놀아버렸나 봐요. 그래서 거의 뭐 안 것이 없었다 이 정도로. 그죠? 그런데 채아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우리 학원에 만드는 테스트 용지를 이렇게 딱 꺼내놨잖아요. 항상. 그럼 채아가 이걸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읽지를 당연히. 네 읽었냐 못 읽었냐? 못 읽죠 당연히. 지금도 거의 뭐 읽는 게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채아가 공부한 우리 그 책이 이렇게 단어장인데 이걸 단어가 상당히 두꺼운데 이걸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 걸 채아가 이게 단어장을 공부를 했어요. 몇 번요 이렇게 외워가지고 뭘 한번 이렇게 한번 공부하는 게 봐볼까요?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븐을 몰라요 채아가. 세븐, 파켓 이런 거 적었잖아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 치아가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틈틈이 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뭘 외웠는가 한번 뭐 볼까요? 쭉. 아 그럼 치아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인칭대명사를 제가 공부를 시켰어요. 우리가 PT 국문독해 책에 나와보면 우리 멈춰야 되겠는데 편집을 잠깐 불러 눈에 열고 잠깐 멈추자. 그럼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치아를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면 3단계나 있죠. 제가 저기 제 그 PT 영어 전문학원 블로그에 지금 올려놨잖아요. 3단계나 이거요. 이걸 처음에 왔을 때 이걸 꾸준히 읽고 이걸 반복시켰어요. 기억나지? 근데 아마 제가 이걸 지금까지 다 모를 거예요. 제가 왜냐면 과거에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런 걸 다 정확하게 외우라고 하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냥 근성분석 뜻만 이렇게 알게끔 이렇게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시킨 게 바로 인칭대명사죠.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를 제가 뭘 뭐 1인칭, 2인칭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 단어의 뜻. 인칭대명사 있죠? 그냥 I, my, me, my, you. 여기 저기 제 지금 기초 국문독해 책 첫 장이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알고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언 우리 치아는 지금 진도를 어디 나갈까요? 그렇겠죠. 어느 정도 쭉 나가냐면 부정사까지 끝냈어요. 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까지 해가지고 다 쓰게 했죠. 근데 이렇게. 근데 프린트로 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프린트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이거 프린트로 나온 거죠. 이거 보이죠? 이렇게 프린트로 이렇게 시켰습니다. 분사까지 시켰죠? 분사까지요. 이렇게. 지금도 시키고 있어요. 꾸준히 이렇게. 앞다리가 앞에 했다, 뒤에 했다, 이렇게. 이렇게 반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치아가, 자, 우리 치아가 어느 정도 실력이 늘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치아가 3개월 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치아, 네가 끊으면서 네가 해볼래? 해석 시작. 저는 더럽다. 그 방이 더럽다는 것을. 2번. 그 남자 한국의 체를 가지고 있는. 3번. 이걸 누구예요? 어떤 거? 롤스 간호원이잖아, 간호원.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 뭐라고 생각해? 간호사. 간호사. 그 간호사 병원 안에 있는 보지 않았다. 그거 담배 피는 모습. 4번. 나의 선생님. 야, 그러면서 손은 있다고 못 했잖아. 자, 시작. 나의 선생님. 내 옆에 있네. 고맙다. 친구를? 친구를? 헬프 뒤에 이거 저 지각사회동사 해석의 특징할 때 이거 을을로 해석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시. 자, 나의 친구는? 내 옆에 있는. 도왔다. 나의 친구가? 가? 풀더라. 금실. 5번. 배워라. 영어를. 그 선생님으로부터. 6번. 되는 것을. 아 잠깐 이렇게 올려볼까? 카메라가 안 보인다. 자 6번 시작. 되는 것은 영어 선생님이 매우 어렵다. 7번. 타는 것은 많은 차를 두 배 더 어려울 것이다. 수집하는 것보다 오래된 목표물을. 그렇죠. 지금 배수사의 원급에도 배수사가 있는 문장이죠. 8번 갑시다. 그들은 대화를 워즈인데? 있다. 리틀이 있는데? 없다. 읽어봐. 읽어봐. 아, 워터지. 워터. 물이지, 물.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까지 지금 단어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자, 8번 다시 시작. 없다. 물 때문에. 그렇죠. 9번. 없다. 리틀인데? 아, 있다. 염려수 물이. 약간의 물이 이래야 되겠죠? 10번. 그 소녀? 보고 있는?
라이시잖아, 라이. 아, 쓰고 있네. 편지를. 자, 지금 우리 친구가 지금 분사를 해석을 했어요. 분사 ing를 해석을 아주 잘했죠. 왜냐면 내가 가르쳐 놨거든요. 그죠? 11번 갑시다. 11번 시작. 있다. 응. 그 어죠. 나대의 부패인데? 부다? 아니지. A가 아니라 B다지. 그 과학자가 아니라. 그 치과 의사. 예? 의. 의. 자, 11번 해서 다시 합시다. 시작. 있다. 많은 문제가. 토론네. 그 과학자가 아니라 그 치과 의사인. 야, 잘했어. 12번. 그 여책. 사용된. 많은 나라의. 나, 인 해석해야지. 나라 안에서. 뭐예요? 칩, 싼. 아, 싸, 충분히 싸다. 아,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빼고 해석하자. 이것만 하자. 자, 충분히 싸다? 살 정도. 살 정도로. 잘했고, 13번 시작. 많이는, 근데? 되는 것. 좋은 의사가. 한국 안에서. 통과? 파서 부르는데? 가능? 가능을? 많이는, 아닌데? 해석해야지. 다시. 가능하다면이지. 다시. 이게 어렵죠, 상당히. 시작. 되는 것은 좋은 의사가 한국 안에서 통과한다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그는 갈 것이다. 한국에 즉시. 즉시. 일단 14번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초등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영어를. 충분히 어리다. 운전. 젊다가 해야 돼. 충분히 젊다. 운전을 하기에 차를. 이너프트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운전을 할 정도. 그렇죠. 운전을 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왔던 우리, 그 뭐죠? 우리, 저거 누구냐. 채아가 이걸 못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쭉. 단어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이렇게 시키면 아마 꾸준히 합니다. 제가 왜 채아를 특별 초빙으로 했냐면 만약에 우리 채아가 다른 학원으로 가면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채아가 뭘 배울 것 같아요? 채아야, 네 다른 학원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봤지. 만약에 다른 학원 가면 네 뭐 공부할 것 같아? 채아니? 문법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법 공부하면 뭐예요? 있었을 것인가, 았을 것인가? 우리 채아는 지금 이런 걸 구별을 못해요. 채아한테 물어볼까요? She is, she are. 어, a girl. 니가 아냐? 차야? She is a girl, a girl, am girl, 이렇게. 알아? She is. is. 그래도 학교는 다녔으니까 is는, is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차가 다른 학원 가면 이런 거 배운다니까요? 그죠? 저랑 공부를 하기 때문에, 즉, 해석 위주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차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채아가 지금 이렇게 3개월 공부했는데 우리 채아가 저랑 공부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뭐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얘기했죠? 1, 2년 저랑 공부하면 100% 중3 교과서, 고등 교과서 읽을 수가 있다고요. 문법 1도 모르고요. 꾸준히, 꾸준히. 여러분, 문법 1도 모르고도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읽는답니다. 수고했습니다.